아시아프입니다. 여러분들 알다시피 104009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. 출고가 많이 되는데요. 제가 이 차를 사용한 다음에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 차를 보다 보니까 지금 쇼군, 예, 원래 5시옥인데요. 제가 일단 스프링 쇼링 해놨고요. 안에 오일 들었지만 약하십니다. 요 내용이 포인트가 아니라 샤프트, 230이라고 되는데 요 샤프트가 중요한 포인트예요. 자, 230이라고 되어 있고 제가 또 재보니까 또 232도 되기도 합니다. 요 샤프트 있잖아요. 이거 보시면 나사를 가운데다가 고정하고 이 뒤로 고정했어요. 그 제가 사용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. 괜찮다 보니까 우리에게서도 센터 샤프트가 밑에 샤프 샤시를 메탈로 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갔다가 승급할 때 위태 쪽 말고도 위에 쪽은 어떨까라는 또 얘기를 하셔서 또 제가 이번에는 여기 안에다가 수축포를 감싸고 또 하였습니다. 자, 앞쪽에 나사 고정하고 뒤쪽에 나사를 이렇게 고정했어요. 고정해가지고 요 센터를 봤군요. 이 샤시가 약간 롤이 있다고 할까? 이거 롤로 약간 안쪽과 바깥쪽에 이렇게 약간 움찔움찔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제가 지금 차를 점검 중이거든요. 점검 중인데 점검 중에 좀 작업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다 보셨죠? 차 상태는 그 지점할 수 있어도 옵션은 지금 장착하고 밑에도 샤시와 샤시 여기 저 이쪽 있죠? 예, 또 샤시 이 샤시와 위쪽까지 했습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점프를 해봤어요. 점프를 한 2m, 3m 쭉 점프하는데, 자, 이 센터 샤프트가 굉장히 봉이 도움이 되긴 돼요. 도움이 되는데요.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쪽 부분 있잖아요. 그냥 이 플러스 2 쪽 부분이 혹시나 문제될 수 있을까봐 제가 더 이상 심한 점프를 하진 않았어요. 일단은 센터 샤프트 봉을 제가 장착했고요. 그 다음에 요거 앞에 부분 있죠. 여기. 요 부분을 좀 잘랐거든요. 여기 보시면 여기 그 와이어를 누르다 보니까 와이어가 자꾸 상처나더라고요. 그래서 이쪽과 이쪽 그 앞에 LED 쪽을 제가 잘 되어서 여기는 안 잘랐, 여기는 지금 안 잘랐잖아요. 이런 식으로 잘라가지고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우리 지금 출고되기 전에 영상 한번 찍었으니까요. 자, 준비 한번 해서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144019에 대한 옵션. 자, 봉. 제대로 된다면 아마 알루미늄이나 아니면 카본 쪽 봉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. 사이즈도 준비했고, 230 아니면 232로 해가지고, 예, 좀 가공해서 좀 더 멋진, 더 강한 제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04009의 출고, 그 다음에 튜닝, 그 다음에 판매는 계속됩니다. 많은 애용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